자, 세 번째입니다. 피난 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숙박 시설, 노유자 시설 및 의료 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마다 피난 기구 한 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그래서 구조 및 원리라기보다는요, 이게 이제 설치 기준 같은 경우나 어떻게나 이런 것 수치는 쉽게서 소방 법에 좀 나와 있죠. 소방시설을 해서 별표 5에, 소방 시행령 별표 5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시험에 그래도 구조 원리 쪽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조했던 부분들이고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어떻게 피난기구 잘 나오니까 노숙위, 그러니까 노숙할 때 입는 옷은, 그러니까 노유자 숙박시설, 의료시설, 노숙할 때 입는 옷은 얼마? 500원이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500원은 기억하시라고. 500이 아니라, 자, 이게 제곱미터를 의미하는 거죠. 제곱미터. 어? 노숙의.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위문 공연. 매복은 얼마? 자, 이거 답은 이제 500이라 했으니까, 위문 공연 매복은 얼마? 800원이라고 내가 했잖아. 아니면 800명 그렇게 해도 돼요. 800명을 자 위문공연을 매복으로 하자. 그래서 800명 그렇게 기억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뭐냐면 이것도요. 자 위락시설 문화집회 위문공연 그러니까 운동 이제 공연 얘기야. 공연 문화 밑에 운동시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문공연은 어떻게 800원 매복할 때는 800원 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위락시설 문화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복합시설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00원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어? 공연해도 되고요. 뭐 운동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공연 운동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편할 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피난기구 설치 기구, 이제 외에는 이제 숙박시설의 경우는 추가로 객실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왕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 왕강기를 설치해라. 그래서 왕강기는 어떻게? 매번 할 때마다, 그죠? 계속해서 연속으로 쓸 수 있는 게 왕강기고요. 둘 이상의 간이 왕강기라는 것은 간이 왕강기는 일회용이다 보니까 둘 이상을 설치해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피난기구 외에 거에서 이제 공기 안전 매트를 하라는 뜻이죠. 이건 공동주택에 관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64번입니다. 다음 설명은 미분무소화 설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미분무소화 설비. 자, 물분무, 이제 물분무 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물분무 등. 그래서 이거는 물분무 등. 그래서 설비 자체가 뭐예요? 물분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무기 아시죠,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렇게 돼요. 분무기. 어? 그죠? 분무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을 어떻게 우리가? 분무하듯이 이제 물을 더 방울이 하나 쪼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분무기인데 그 분무를 어떻게 더? 자, 미분무. 미세하게 더 쪼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안개 모양처럼 미세하게 쪼갠다 해서 그런 설비를 이제 우리가 미분무 소화 설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무 소화 설비의 기동 장치 화재 감지기 회로에서 발신기 설치 기준이다라고 해서 자 이거는 미분무 소화 설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이제 기계 쪽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계 쪽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발신기 세트에 대한 기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화 탈출 설비나 그래서 그 내용을 슬며시 갖다가 집어 넣고 나서 고기는 아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약간 헷갈리게 좀 했습니다. 단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해서 어 그러면 이게 발신기 기준이 아니고 다른 무슨 기준이 있나? 여러분들 약간 헷갈리는 거 헷갈리게 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은 어찌 됐건 뭐예요? 자탐 설비에 발신기 기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이상 1점 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를 하되 해당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는 얼마?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세 번째,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를 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10m 이내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할 것 같아서 첫 번째부터 자꾸 보시면은요. 제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그래서 0.8에서 1.5m 이하.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요. 우리가 조작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조작부라고 합니다. 조작부나 작동부들. 이런 부분은 다 대부분 0.8에서 1.5예요. 응? 이런 걸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조작부, 작동부. 그리고 전기 쪽에 나오면 이제 시각경보기가 있겠지만 시각경보기는 2에서 2.5 이하. 응? 그런 기준도 있고요. 우리 소방에서 얘기하는 우리 이제 송수구 있죠. 송수구는 대부분 얼마야? 0.5에서 1m 이하. 어? 1m 이하. 요런 기준들이 다 있어요. 특별하게. 쭉. 자, 유도등도 마찬가지예요. 유도등도 있는데 유도등 같은 경우도 피난 종류가 있죠. 피난구 유도등도 있고 거실 통로 유도등도 있어요. 거실 통로 유도등.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계단 통로 유도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계단. 계단 복도 통로 유도등. 야, 어디서 이제 피난구 유도등, 유도등 같은 경우도 구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1.5 이상이에요. 얘들은 이상. 얘들은 또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0.5에서 1m 이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소방 설비들이 나오는 수치들이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수치들이 있어요. 이것들 다 통합을 해서 설비들을 같이 이해를 하시고 숙지해 놓으시면은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사항이 있더라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건 조작부, 점검구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자, 조작부, 작동부 아니면 점검, 점검부, 이렇게 되면 전부 다 0.8에서 1.5 꼭 기계에서는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조작, 작동, 점검하는 거. 자, 그리고 층마다 설치를 하되, 어떻게? 수평거리가 얼마?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자, 저거는 뭐냐면 우리 표시등이 딱 이렇게 있으면, 붙어 있으면. 자, 억내 소화전 같은 경우나 어떤 거, 예를 들어 억내 소화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하시는 분들. 자, 표시등이 여기 우리 실제로 발신기가 딱 있고, 표시등이 여기 딱 있고, 펌프 기동 표시등이 여기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고 하게 되면 요 표시등을 얘기하는 건데 위치 표시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걸 위치 표시등 알아볼 수 있게 위치 표시등. 나 여기 있어요. 동작하는 설비들이라고 알려주는 위치 표시등을 얘기하는 건데 이 표시등을 제 뜻은 뭐냐면 이렇게 부착면에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얘 얼마? 15도. 자, 얘 15도를 뺀 얼마? 그렇죠. 요 범위가 여기서 얼마까지? 10m 이내 얘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다고요. 이쪽에서 봐도 10m 이내에서도 식별할 수 있게끔 아 저게 있구나라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답은 얼마? 자, 2번이 되겠습니다.